Da, unul fără a face în vară. Săream, dacă au Săream, zic, dacă au uitat. Mi-e ce mână, ce mă știu. Trulcea, zic, trulcea camerele, să ce vă știu. Săream, joie, hanze. Eventul domnului. Nu, Săream.출차가 언제 빠져나가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4호 차량 들어간 거라 4호 2번 되면 실제로 4호 2번이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그리고 라이브에서 영상을 좀 많이 찍어주세요. 자, 외곽 카메라고 이렇게 퍼포먼스가 애니메이션이 지금 전체 500만 화소 카메라고요. 퍼포먼스를 할 수 있습니다. 하나에 쉽게 보면 500만 화소 카메라입니다. 일단 500만 원씩 카메라고요. 500만 화소로 라이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. 현관. 현관은 200만 화소입니다.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구현했습니다. 지하 주차장은 본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. 200만 화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200만 화소 카메라 X 시리즈고요. 플레이를 했을 때 그 화면이 그대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. 녹화 화질이고요. 녹화 화질입니다. 이 녹화기의 장점은 하나면 크게 해주시겠습니까? 이 상태에서 검색을 들어갔을 때 화면이 바뀌지 않고 이 상태에서 바로
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. 이 상태에서 검색을 마쳤다가 라이브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화면으로 화면 전환 없이 바로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승강기 보였습니다.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요. 이 녹화기의 장점은 그대로 화면이 전환된다는 것입니다. 그 승강기는 2.3mm 렌즈가 채택되고 200만원 소요입니다. 층 표시가 다 보이고요. 화각이 2.3mm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보입니다. 지금 사면으로 놨을 때 이렇게 화질이 됩니다. 200만 화소입니다. 그리고 현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엘리베이터 홀 입구 현관 앞입니다. 이제 CMS 박스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거는 CMS 박스인데 실제로 모니터링 CMS 박스인데요. 500만 화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. 이게 주로 그 감시를 해야 되는 카메라를 설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. 4개의 카메라를 주로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쪽이 이제 분리수거장이 되는 곳이어가지고요. 분리수거장. 네. 그 매주 이제 이쪽에서 그 분리수거장이 열립니다. 그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놨습니다. CMS 박스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전체가 지상 카메라는 500만 화소 카메라입니다. 얘도 디지털 줌. CMS 박스도 디지털 줌입니다.